자, 그러면 이제 또 때로는 솔직하게, 때로는 심도 있게 투자자들이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속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 텐데요. 실시간 증시 수다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AJ 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 확인을 해보다가, 뭐, 이제 7월부터는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은 마스크를 벗고 야외에서 활동을 할수 있다. 이런 뉴스가 어제 나왔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밖에 나가면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지? 어떤 수혜를 볼수 있지?라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또 관심이 많아지셨습니다. 자, 이재규 대표님은 어떤 시선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요. 네, 아직까지도 그 코로나19가 완벽히 제어되진 않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백신에 대한 접종률이 늘어나면서, 이 코로나19라는 그 어려운 악재 속에서 이제 과거, 코로나가 발병하기 전 상황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행 관련주들이나 뭐 항공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이미 변동성이 한번 나왔고, 화장품 관련주들도 주가 흐름이 잘 나오고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항공주나 여행주나 화장품 관련주들을 지금 당장 따라 들어가기엔 어느 정도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후속적으로 무엇이 움직일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그동안 이제 비대면 언택트라든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을 만나는 일이 많이 줄어들었었다가 최근에는 뭐 여행주나 뭐 항공주들이 많이 각광받는 것처럼 앞으로 계속해서 사람을 만나게 되는 일이 많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받았었던 업종들이 계속해서 돌아서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부분은 그 피부 미용과 관련되어 있는 의료 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 아까 전에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7월 달에는 백신 접종을 한 사람들에 한해서 마스크를 이제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마스크를 벗게 되면 아무래도 피부 미용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좀 굉장히 단순한 접근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수많은 이 피부 미용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마스크를 벗게 되고 코로나19가 잡히게 된다면 여기에 따라서 피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것이고 그에 따라서 뭐 보톡스나 필러 같은 피부 관리, 외모 관리에 대한 투자가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제 필러라든지 보톡스 같은 쪽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재규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제 주변에도 이 코로나19 때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피부가 안 좋아졌다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마스크를 벗게 되면 다시 이제 피부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겠죠. 이런 투자 포인트를 한번 짚어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종목으로 더 봤을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좋을까요? 예, 뭐 제가 이쪽에 뭐 피부나 외모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종목적인 접근으로 봤을 때는 보톡스라든지 필러에 대한 많은 소비자들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보톡스나 필러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데 아무래도 대장주, 가장 우리나라에서 점유율이 높게 잡히고 있는 휴젤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우리가 뭐 많이 알려져 있는 보톡스, 보툴리눔 톡신이라고 하는데 이 톡신과 필러에 대해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고 있는 기업이고 동사 같은 경우는 이번 1분기 때 실적 발표를 했는데 매출액과 영업이익적인 면에서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다라고 하죠. 그리고 실제로 2020년도 연간 실적 기준으로 2019년보다 나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코로나19 사태가 있었음에도 더 나아지는 결과가 나왔었던 이유는 중국 시장에 대한 진출, 그리고 그 진출에 대한 매출액이 1분기 때부터 잡히기 시작했다라는 점인데, 중국 시장이 아무래도 굉장히 인구가 많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네 군데의 회사만 보톡스와 필러에 대한 진출을 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 휴젤이 2020년도 10월에 중국의 허가를 받아서 지금 중국 내에서 3위권의 의약품 유통회사인 사완제약과 계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병의원에 입점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1,100개가 넘는 병의원에 입점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 쪽을 통한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 가능성이 높다. 뭐 코로나에 대한 리스크가 감소하면서 마스크를 벗게 되면 이 미용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중국에서도 매출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슈젤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메리트를 좀 주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중국뿐만 아니라 동사 같은 경우는 유럽에도 올해 하반기 2021년도 하반기 그리고 2022년도 상반기에는 미국 쪽에 대한 품목 허가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보톡스와 필러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된다면 슈젤이라는 기업의 외형 성장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슈젤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관심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재규 대표와 함께 이 코로나19 만약에 이제 백신을 맞은 사람에 한해서 마스크를 벗었을 때 어떤 쪽을 좀 살펴봐야 할지, 어쨌든 마스크를 벗게 되면 얼굴에 대한 미용이라든지 이런 피부에 관련된 것들을 더 투자를 하게 될 테니까요. 이런 것들을 살펴보자라는 의견으로 휴젤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재규 대표님 뭐 이렇게 캠상으로 뵀지만 피부가 되게 좋으세요. 그래서 네, 아주 신뢰가 가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오늘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